안녕하세요. 영희살롱 영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모디 제품으로 한번 간단한 셀프네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베이스 코트 있고요. 그리고 탑코트는 원래 있던 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모디 제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퀵드라이어.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일 스티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크림을 발라가지고 지금 손톱에 좀 유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알콜로 닦아주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도 안 하고 네일아트 하긴 했었는데 젤 네일 하면서 이렇게 닦는 버릇이 들다 보니까 괜시리 닦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말리셨으면은 베이스 코트를 바르도록 할게요. 젤이 아닌 걸 바르려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 폴리쉬하고 젤은 좀 바르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베란다 청소를 분명히 장갑을 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톱에 흙먼지가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뺏긴 거 아니에요. 흙먼지가 들어갔습니다. 잘 안 빠지더라고요. 폴리쉬는 좀 여러 번 붓터치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살짝 이렇게 좀 피부에 붓고 그래도 살짝 이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젤은 한번 굳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자라나서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은데 폴리쉬는 좀 그런 건 없어가지고 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폴리쉬는 폴리쉬만의 매력, 젤은 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충분히 말려주세요. 자, 표면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셨으면 이제 컬러를 바르도록 할게요. 네일 폴리쉬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하게 떠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젤처럼 좀 여러 번 브러쉬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신속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뭉개져 버릴까봐 또 여러 번 못하겠어요. 이렇게 원콧 나머지 손가락들도 해주겠습니다. 너무너무 못 발랐네요. 똥손 출몰인데요. 정말 너무 못 발랐습니다. 자, 이제
이제 투콧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투콧을 바르면 모양이 좀 더 예뻐지기 기대를 해보면서 투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콧을 발랐고요. 또 마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투콧 후에 건조가 진행이 되었으면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붙이실 건지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골라서 대보시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티커는 이렇게 붙였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투콧까지 조금 너무 도톰하게 바른 것 같아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보니까 아직 건조가 조금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코트 바르다가 혹시 뭉개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한번 타코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코트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퀵드라이어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퀵드라이어를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겠죠?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얼만큼 뿌려야 되는지도 몰라서 좀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표면을 만져보니까 표면만 살짝 건조가 됐고 사실 속에까지는 건조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퀵드라이어는 표면만 살짝 건조를 시켜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일 폴리시를 이렇게 손에 발라봤는데 되게 예쁘게 된 것 같나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한번 새로 산 제품들로 이렇게 네일 아트를 완성해봤습니다. 오늘의 아트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예쁘고 재밌는 아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